여러분, 자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 검정고시 점수로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해서 2, 3학번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자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자퇴를 하신 분들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건강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자퇴를 했는데요. 사실 자퇴하기에 너무 아까운 시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고3인데?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해온 게 아깝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달 만에 살이 10kg씩 두 번이나 쪄가지고 살이 찌는 게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당시 건강이 확 나빠졌다고 느꼈던 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서면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팔로 기어갔던 경험도 있고요. 당시에는 그냥 몇 발자국만 내딛어도 숨이 너무 차가지고 아 이렇게는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자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자퇴 이후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자퇴 후 혼자가 됐을 때 아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나 자퇴생에 대한 이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한정적이다. 이 점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아 나는 너만큼 자퇴해서 잘 된 애 못 봤다. 아 너는 진짜 자퇴 잘한 케이스 같다 라고 말해주곤 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건강 때문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자퇴 후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마침내 건강한 삶을 되찾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명지대학교에 합격도 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퇴하면요 생각보다 정보를 얻을 곳이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특히나 여러분이 대입 입시 하면은 떠올리는 진학사 같은 사이트도 검정고시 학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해야 될 거는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가 아니고요.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문제점은 이 사이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물론 업데이트가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비교 내신이 몇으로 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는 명지대학교를 수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검정고시로 왔다며? 검정고시는 다른 전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특별한 뭐 농어촌이나 이런 전형이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비교 내신이라는 거를 산출해서 오는 겁니다. 이 비교 내신은 모든 학교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와 삼육대 학교가 제가 알아봤던 바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 내신이 뭐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을 챙긴다고 하죠. 하지만 검정고시 즉 자퇴를 본 학생들은 이 내신이라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고시 점수를 가지고 내신 이 정도로 환산을 해줄게 라는 게 바로 비교 내신인데요. 이 말은 즉슨 명지대학교를 예시로 들자면 명지대학교는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네 과목을 보고 있고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네 과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검정고시 국영수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는 비교 내신 약 2.7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신 2.7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특히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검정고시에서 한 과목이 100점을 맞으면 그거는 2등급으로 산출되는 거야? 혹은 3등급으로 산출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교마다 비교 내신이 산출되는 법이 다 다르고 비율도 다 달라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 내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러분의 내신이 해당 학교에 몇 등급으로 환산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점이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지 않고요. 학교에 전화를 해야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 전화를 해서 정확한 환산 등급을 알게 됐고요. 제가 지원했던 6개의 수시 중에서는 한 개 빼고는 다 전화를 했어야 했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비교 내신 산출. 여러분, 자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검정고시 난이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야, 너 검정고시 100점이면 대단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얕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절대 깊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막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기는 쉽지만 이거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한 문제를 틀리면 2.7로 환산될 수 있는 게 3.4로 내려가는 등의 한 문제 가지고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검정고시에서 두 문제를 틀렸는데 명지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한다? 사실상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모두 100점을 맞고 명지대학교 당시 기준으로 2.7? 2.8? 이 정도로 환산이 되었었는데 그때 정확한 값은 전화를 해서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여러분도 정확한 값을 알기를 원하시면 꼭 명지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지대학교의 비교 내신이 이 정도로 산출되는구나 를 알고 나서 교과 면접 전형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검정고시로 왔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는 기초자료라는 걸 작성해서 생기부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기초 자료에도 그리고 면접을 보는 5분에서도 내가 자퇴생임을 들키면 안 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 자퇴생은 도움받을 곳이 없다. 제가 다른 학교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접도 막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그랬다는데 저는 뭐 면접을 도와줄 선생님도 없고 이렇게 혼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점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연습을 덜 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 앞에서 면접하는 걸 해볼 기회? 그 자체가 별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료를 찾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명지대학교 특히나 국어국문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사실 명지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면접 때도 해당하는 건데요. 무조건 제발 단정하게 입고 가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맞춰서 입고 갔는데요. 사실 정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면접이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장을 맞춰서 입고 간 거고요. 당시 대기실에서 정장을 입었던 학생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입지 말라는 건 트레이닝복! 진짜 제발! 슬리퍼!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그런 건 면접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두 번째 꿀팁! 여러분, 국어국문학과가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 국문학과 관련해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적어도 두 가지씩은 알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을 아냐고 처음에 여쭤보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전 문학에 대한 질문에서 더욱 심오한 질문, 더욱 자세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고, 다른 고전 문학 아는 게 없냐? 라고 여쭤보신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면접관이셨던 분이 고전 문학을 전공하시는, 고전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셔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면접은 많이 대비할수록 좋은 거니까 적어도 현대문학 두 가지, 고전문학 두 가지씩은 꼭 제대로 그리고 깊게 알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1지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 점수로 수시를 본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걱정이 명지대학교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인 건 맞는데 내가 여기서 검정고시로 왔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까요? 라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검정고시로 왔다는 자체에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대학을 쉽게 온 편이 아닌가? 라는 걱정도 많았고요. 뭔가 이거를 얘기해도 될까? 내가 자퇴생이라는 이 사실을?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중에 자퇴생인 거를 밝혀지는 게 더 후환이 클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나 자퇴생이다,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 왔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모든 친구들이 얘기해주길 어차피 우리 다 같은 명지대생 아니냐, 어떻게 왔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따스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퇴생이다, 검정고시로 왔다 이거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디에서도 듣기 힘들고 찾기 힘든 자퇴생의 입시 이야기,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